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6월 둘째 주 주간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남해안 호두항 부근에서 국가어항 수로 측량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2022년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해 안전하게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대진항 부근에 사설 항로 표지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대진항 우일 등부표며 광달거리 7해리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2022년 5월 20일 공사용으로 설치됐습니다. 서해안 90포항 부근에도 사설 항로 표지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90포항 31A호 및 B호 등부표며 광달거리 7해리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2022년 5월 19일 공사용으로 설치됐으니까요.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행 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서해안 안흥항 부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1차 6월 7일 13시부터 15시까지며 2차 6월 8일 14시부터 16시 45분까지 실시합니다. 서해안 연평도항 부근에서도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1차 6월 7일, 9일, 14시부터 23시 30분까지, 2차 6월 8일, 17시부터 21시까지, 3차 6월 10일, 14시부터 19시까지 진행합니다. 동해안 강릉항 부근에서도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6월 7일, 8일, 9일, 3일간 진행하며, 훈련 시간은 훈련일 17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 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6월 둘째 주 주간 항행 정보였습니다.